가정연합 희망편지 마음수행. 본성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은 아무리 행락의 자리에서 춤을 추더라도 비탄의 소리가 양심 깊은 가운데서 밤낮을 쉬지 않고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고행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의 길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천성경 중에서 과학 문명의 발달은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망률은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보다 서로 간의 갈등, 정신적 고통 등이 더 우위에 있다. 더 앞서고, 더 누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삶은 과거보다 고통의 절벽에 오히려 바짝 다가서 있다. 몸의 욕망 탓에 마음이 병든 현대사회의 화두는 힐링이다. 지친 대중을 위해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108배 예불, 바루 공양 등을 실시하고 가정연합은 경배, 원리 수련, 성지 순례, 훈독 가정교회 등을 열고 있다. 체내 독소가 제거돼야 건강해지듯 마음 역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마음 수행이 필요하다.